10년 차라고 하셨는데 언제 시작이 된 거죠? 모발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얇았어요. 얇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제 뭐 20대 한 초중반부터 이제 그랬는데 빠르다. 이제 그러다가 군대 확 빠진 것 같은데. 와 M자네 M자. 저 사단장인데. 난 하사님인 줄 알았어. 말이 심하시네. 아니, 사단장이 뭐예요? 여러분 늦게 얘기하셨대요. 네. 멀리서 보면 광경인 줄 알았어요. 젊은 광경 맞죠? 아, 저게 지금 훈련병 때죠? 훈련병 때예요. 와. 근데 좀 늦게 가긴 했었는데. 야, 훈련병인데. 아유야. 저게 20대 후반에 갔어요. 20대 후반에 가긴 했거든요. 아, 늦게 갔어. 20대 후반 아니고. 아. 야. 지금 흘렀다. 저때보다. 아 그래요? 아, 저도... 지금이 더 젊어졌어요. 훨씬 넘죠. 네. 두 번 했어요. 아, 두 번? 아, 이식을 했어요? 제대하고 한 번.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거든요. 미래 씨하고 결혼하려고 한 번. 연애할 때 하더라고요. 이게 수술 한 번 했다고 뒤에 보여주고 자기 한 번 더 심을 거다. 근데 같이 가줘야겠다. 와. 너의 인지도를 이용해서. 면모라도. 조금 더 빽빽하게 꼬매야겠다. 면모라도 그래. 가만 몇 개라도. 그래서 같이 갔어요? 같이 갔죠. 짱짱하게 해주실 수 있어. 짱짱하게 메꿔주고 그때. 인꼬 부분에. 그러니까. 잠깐만 죄송한데 인꼬 부분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? 가디건이 약간 인꼬는. 아 진짜 인꼬인 줄 알았어요. 두 번 하신 거 치고는 굉장히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아요. 완전 잘 됐어, 진짜. 특히 배우는 사실 머리빨이거든요, 그죠? 광규 형이야 뭐 저 캐릭터인 게 상관없는데 얼굴이 잘생겼다면 이 머리빨 맞죠, 미러 씨? 머리빨도 있고 근데 원래 더 잘생겼는데 살이 좀 쪄서 조금 이게 망가진 게 이 정도예요. 아 그래요. 그럼 미려 씨는 연애할 때 처음 남자친구가 탈모인 걸 알았을 때 여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한데. 저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. 오~ 오~ 그래요? 인고 부분에 인고 부분에. 근데 워낙 예뻤어가지고 딴 거 뭐.